남양주시 복지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촘촘한 복지 서비스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남양주 시민들의 복지 플랫폼 역할을 할 복지재단이 다산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개관식에는 조광은 남양주시장과 이철영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복지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중간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후원금 모금과 배분을 잡음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후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1인 1계좌 등록식도 열렸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은 계좌 등록으로 후원자가 되는 동시에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 18명의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뭐 예산이 이제 또 필요할 때는 예산 지원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할 거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도 항구자 또 이제 후원금 항구자 갖기 운동으로 이제 최근 남양주시에 오픈한 한 대형 쇼핑몰에 1억 원 기부식과 복지재단 슬로건을 결정하는 투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지난해 11월 30일 복지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 12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 조사와 연구, 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의 틈새를 촘촘히 메꿔나가는 그 틈새가 없는 복지를 남양주에 만들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지속 가능, 발전이 가능한 그 복지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과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추구하는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보다 많은 후원자들이 사랑의 손길로 동참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